이 반가운 노래를. 오, 익숙하다. Through all those times I felt a happiness with you. 저는 영상으로 그때 영어로. 지금도 영어로. 그때 콘서트장 같은 거. 그치 그치. 그치. 가사 바뀌면서 멜로디가 조금씩 바뀐다. 어쩔 수 없나 봐. 음절 때문에. 어떻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살렸을까? 1절은 좀 심플하게. 오, 많이 팝 같다. 가요 전혀 생각 안 나. 지금 따갈로그인 것 같은데? 오, 그렇네. 느낌은 다른데 보이스톤이 이게 애잔함이 있으니까 감정 표현이 이게 딱 오는 것 같아. 오.
어, 일단 세 개 언어로 근데 처음에는 영어로 하고 두 번째 따갈로그 나왔고 마지막에는 그때 그 영상이 그때 브이라이브 콘서트 같은 거였는데 브이라이브로 해서 그 당시에도 마지막 이제 후렴 코러스 파트는 이제 한국어로 그치. 한국어로 했었는데 그치.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. 아, 그렇게 이야.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한국어가 나오니까 반갑네. 일단은 이 곡을 또 커버를 해줘서 뭔가 되게 고마우면서도 오. 고마우면서도 오, 그때 무대가 나는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이거를 불러주셨다는 게 그땐 또 공연장 분위기의 느낌이라서 그치, 그치. 좀 사운드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었거든. 맞아. 그런 게 많이 깨끗하게 정돈돼서 들으니까 더 감동이 또 오는 것도 있는 그러니까. 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스튜디오 이제 녹음에 녹음을 한 그런 거잖아. 그래서 그치. 이 노래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섬세하게 들리고 그리고 모리스 나무만의 그 보이스가 좀 이 녹음을 통해서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. 저 음악이 만국의 공통 언어라고 하잖아요. 이게 언어가 세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노래에서 주는 그 애잔함이나 슬픔이 그대로 언어와 상관없이 느껴진다는 게 와, 모리스 나무가 이렇게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끼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실현당한 줄 알았어. 와, 대박이야.